자, 양말목 하나를 다섯 줄이 되도록 감으세요. 여기에 여덟 개 넣어서 만들어줄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자, 이렇게 여덟 코 만들어줬고요. 모든 코에 하나씩 매듭 걸어줄게요. 지금 마지막 거랑 첫 번째 코는 같이 잡고 매듭 걸어주셔야 돼요. 8. 아무거나 하나를 잡고요. 여기 매듭에 총 고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. 따로 생각하실 거예요. 하나 잡아서 거기 손 넣고 평소에 코 만들듯이 통과. 그리고 얘도 고리가 두 개 있죠? 통과, 통과. 고리 두 개 중에서 앞쪽 있는 걸 먼저 통과, 뒤쪽 있는 거 통과. 앞쪽 있는 거 통과, 뒤쪽 있는 거 통과. 앞쪽 있는 거 통과, 뒤쪽 있는 거 통과. 앞쪽에 있는 거 통과, 뒤쪽에 있는 거 통과.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려주세요. 저는 지금 오른손으로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. 이렇게 돌아오셨으면 여기 걸려져 있는 작은 고리가 보이실 거예요. 이 작은 고리랑 지금 손에 걸려있는 고리를 같이 잡고 매듭을 걸어줍니다. 여기 큰 매듭과 큰 매듭 사이에 작은 고리 보이죠? 작은 고리마다 다 고리를 매듭을 걸어줄 거예요. 둘, 큰 고리, 큰 고리 사이에 작은 고리. 셋, 큰 고리, 큰 고리 사이에 작은 고리.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제가 바로 이전 영상 복주머니 백에서는요, 한 방향으로만 쭉 가는 보여드렸는데요. 제가 방금 방향을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. 이번 텀블러 백에서는 방향을 반대로 갈 거예요. 한 번은 이 방향, 한 번은 이 방향. 방향을 바꿔주면 매듭이랑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방향을 반대로 가는 거예요. 아무거나 잡으시고 손 넣고 한 고리 먼저. 그 다음 통과. 앞쪽에 있는 거 통과, 뒤쪽에 있는 거 통과. 앞쪽에 있는 거 통과, 뒤쪽에 있는 거 통과. 이렇게 쭉 한 바퀴 다 둘러주세요. 자, 돌아왔습니다. 이번에는 제가 왼손 오른쪽 방향으로 갔어요. 여기 두 번째 단 첫 번째 고리랑 마지막 고리도 같이 잡고 매듭 걸어줄게요. 이렇게 큰 고리 큰 고리 사이에 작은 고리에 매듭 걸고 큰 고리 큰 고리 사이에 작은 고리에 매듭 걸고 이렇게 쭉 매듭 다 걸어줄게요. 요즘 환경 문제가 너무
심각해지다 보니까 저도 그런 데 관심을 조금 더 가지게 되더라고요. 사실 양말목 공예는 굉장히 오래 하고 업사이클링하고 저탄소 공예, 재활용 공예를 엄청나게 제 나름 홍보하고 했지만 사실상 제가 이 양말목 공예에만 빠져 있었지 환경 보호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. 아니 관심은 있었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고칠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번에 좀 크게 깨닫고 많이 실천하려고 노력 중이에요. 자, 이번에는 또 오른손 왼쪽 방향으로 갈게요. 아무거나 잡으시고 이렇게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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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과. 제 구독자님들도 양말목 공예를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환경에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믿고 저랑 같이 제로 웨이스트에도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돌아왔어요. 여기 마지막 고리, 첫 번째 고리 같이 잡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, 큰 고리 큰 고리 사이에 작은 고리 있죠? 작은 고리에 매듭 걸어주기. 이렇게 매듭 다 걸어줄게요. 저 원래 물을 자주 사 마셨는데 이 텀블러백이 생기고 난 후부터는 진짜 텀블러를 꼭꼭 챙겨 다니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의식적으로 더. 저랑 이거 같이 따라 만드시고 텀블러 챙겨 다녀요. 자, 이번에는 왼손 오른쪽 방향으로 갈 거예요. 아무거나 고리 하나 잡고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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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 바퀴 쭉 또 다 돌려줄게요. 지금 하나, 둘, 셋, 네 단 했는데 여덟 단까지 만들어 줄게요. 방법은 이제 익히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냥 쭉 보여드릴게요. 원래 그 구독자 이벤트 하고 매듭 기법 이름을 정하고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고 싶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너무 빨리 또 계속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고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일요일까지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그냥 찍어서 올려야겠다 해서 지금 킨 거예요. 구독자님들께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느껴지시겠죠? 이제 제법 혼자 카메라랑 이야기하는 것도 익숙해졌어요. 제가 말을 조리있게 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 카메라랑 이야기하는 게 조금 적응이 되고 처음 영상보다는 횡설수설하는 것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그 목도리백 만드는 영상에 달아준 댓글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와, 다들 너무 아이디어가 대단하시더라고요. 와, 저 맨날 탄탄, 쫀쫀 뭐 이런 단순한 것들 있잖아요. 그런 이름들밖에 생각 안 나는데 엄청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서 아, 진짜 선물을 다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.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를 좀 더 자주 열어야겠다 생각했어요. 이런 막 가방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만들어보고 새로 하나 더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보통 두 개씩은 다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쫙 모았다가 한 번에 이벤트 한번 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물을 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제가 사실은 그 똑같은 작품을 보통 두세 개씩 또 조금 헷갈릴 때는 네 개씩 만들어보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전에 두세 개씩 만드는 작품은 안 예쁜 색상을 주로 이용해서 해요. 이제 먼지도 많고 색깔도 일정하지 않게 그냥 일단 만들어봐요. 만들어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조금 어둡고 안 예쁜 색깔 단색으로 한번 더 만들어보고 정말 마음에 든다 싶으면 이거 촬영해서 보여드려도 괜찮겠다 싶으면 이제 이렇게 괜찮은 색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. 근데 좀 생각해보니까 그냥 한 두 개 촬영 때 만드는 거 하나 그 전에 만드는 거 하나는 예쁜 색을 골라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선물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
이번에는 탄탄매듭법으로 고리 두 줄 다 잡고 연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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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쭉 한 바퀴 다 둘러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왔으면 양말 목을 세 겹으로 세 줄로 세 줄이 되도록 이렇게 감아잡고 마지막 거랑 처음 거 같이 잡아서 세 줄로 된 거를 이렇게 통과해주세요.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당겨줍니다. 그리고 여기에 또 세 줄이 되도록 감은 양말목을 넣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또 세 줄이 되도록 감아서 여기 넣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원하는 길이까지 만들게요. 저는 이만큼만 걸고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 감은 양말목으로 여기 반대편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넣고 여기 마지막 거는 마지막 고리를 같이 넣어주시고 이렇게 쭉 당겨서 저는 마무리할게요. 이 고리는 이제 어디 책상이 걸기 좋도록 고리를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. 고리가 싫으신 분은 그냥 안쪽으로 넣어서 매듭 짓는 게 좋습니다. 짜잔! 이렇게 텀블러 가방 완성되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텀블러가 있으시면 넣잖아요? 그럼 이런 느낌이에요. 이런 느낌. 진짜 깔끔하고 예쁜 매듭이죠?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세게 흔들어도 많이 안 늘어나요. 많이 늘어나는 그런 느낌 아니고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촘촘한 느낌 때문에 굉장히 귀엽고 예쁘죠. 이 텀블러를 다른 걸 넣어도 크기가 좀 더 커도 신축성이 있어서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. 귀엽죠. 심플해서 약간 저나 뭐 20, 30대, 40대 이렇게 들고 다니기에 좋은 그런 디자인입니다. 연습하셔서 많이 만드셔가지고 주변에도 많이 나눠주고 텀블러 사용하라고 적극 알리고 권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